안녕하세요. 물고기 잡습니다. 오늘은 10월 17일 목요일이고요. 물때는 여산물입니다. 오늘은 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총 26척의 배가 들어왔는데요. 하지만 어제보다도 더 많은 양의 생선들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도 보시면은 오늘 참조기가 엄청 많이 나왔네요. 오랜만에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은 소형 안가망이 13척, 안가망이 11척, 유자망이 2척에서 26척의 배가 들어왔고요. 7390 상자 정도 이렇게 오늘 위판 접수되었어요. 상당히 많은 양의 생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안가망 배는 이렇게 바라조개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뭐 갈치, 병어들이 조금씩 나와 있습니다. 갈치도 뭐 앞전에 비해서는 조금 양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갈치가 많아 보이지도 않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안가망 배에는 조기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조기가 많이 나와 있고, 갈치, 병어, 그리고 여기는 이제 대하새우도 나왔네요. 대하는 암대하, 그리고 숫대하가 구분되어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암대하는 대략적으로 한 상자에 100마리 정도, 숫대하는 150마리에서 200마리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쪽은 이제 자랭이 병어고요. 자랭이 병어는 가장 작은 사이즈. 거의 뭐 새꼬시 같이 이제 썰어 드실 때 많이 사용합니다. 뼈가 무르기 때문에 드실 때 좀 거부감이 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덕자고요. 덕자는 조림으로 잘 드시는데 좀 이렇게 큰 사이즈들을 많이 접하시고, 이렇게 작은 사이즈들은 그렇게 많이 접하시진 않는 것 같아요. 큰 사이즈들은 찜, 조림 이렇게 드시는데, 뱃살은 또 썰어 드시고, 등살은 뭐 졸여 드시고 뭐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쪽은 밴댕이도 좀 보이고 있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대하 새우도 좀 보이고 여러 가지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도 뭐 민어, 꽃게들 상당히 있고, 조기와 대하. 오늘 또 어제보다는 대하들이 좀 많이 나왔네요. 어제는 대하가 많이 안 보였었는데, 그래서 어제는 가격대가 상당히 높았어요. 역시 뭐 찾는 사람들이 많은 것들은 당연히 양이 줄어들면 가격이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중화새우도 아주 소량 조금 나왔고요. 이쪽도 대하새우들 많이 보이네요. 대하, 참조기, 꽃게, 병어가 오늘은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다시 또 유자망배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이쪽은 이제 유자망배입니다. 유자망배들은 전체적으로 조기를 많이 잡아오는 배로 알려져 있죠. 오늘도 역시 조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오늘은 배가 몇 척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기들은 이제 점점 사이즈는 커져가고 있고, 살도 더 탱탱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자망배 조기들은 크기별로 선별을 하기 때문에 사이즈가 특별히 그렇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깡치 사이즈는 계속 똑같이 이 4월 말까지, 저희가 이제 보면은 이제 4월 말까지 조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그 뒤에는 한 네 달 정도 금오기가 들어가는데요. 그때 시작할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100미는 100미 사이즈 그대로, 뭐 120미는 120미 사이즈 그대로입니다. 조기가 자란다고 해서 100미 사이즈가 좀 더 커진다거나 그런 거는 아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계를 선별하기 때문에 뭐 한 번 100g짜리는 끝까지 100g짜리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이즈가. 하지만 안강망 바라조기들은 사이즈가 더 커질 수도 있어요. 이제 뭐 7석이나 6석 뭐 이렇게 좀 더 큰 사이즈들 찾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이제부터 조기가 커지면은 그 사이즈들도 같이 덩달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조금 지금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좀 많이 좋아지고 있다. 조기도 바라조기들이 좀 더 크고 있다. 근데 크게 많이 차이 나진 않을 거예요. 조기 여기서도 보시면은 뭐 120mm, 100mm 길이로 보셨을 때 사이즈가 뭐 한 1cm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근데 가격대는 10만원 이상 그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즈가 엄청나게 커진다는 거는 크게 기대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쪽은 이제 뭐 갈치들도 좀 있고 드로폰 박스에 들어오는 오징어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오징어가 워낙 안 나오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싸고 뭐 꽃게도 지금 좀 준비를 하고 싶은데 이쪽 지방에서는 꽃게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예전에 그 지도에 신안에 있는 지도 송궁이 방장이라서 꽃게를 준비했었는데 지금 꽃게들이 많이 나오지 않아서 지금 꽃게를 준비 못하고 있어요. 지금 꽃게잡이 배들이 꽃게가 안 잡히니까 다 그물망을 바꿔가지고 새우젓잡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새우젓은 좀 나오고 준비가 되고 꽃게들이 안 나와요. 참 조금 아쉽네요. 지금 뭐 충청도 쪽으로 해가지고 서해안 위쪽으로는 이렇게 꽃게들이 좀 나온다고 하는데 요 아래에서 다 올라갔나 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총 26마리가 있었고요. 오늘 상당히 많은 양의 생선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랜만에 좀 활기찬 모습을 또 보일 것 같고요. 뭐 요 근래 들어서 계속 조업량이 좀 괜찮네요. 괜찮고 지금 생선도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점점 더 단단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찾으실 것 같아요. 네, 뭐 또 필요한 생선 있으시면은 저희 그 유튜브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게 유튜브 댓글이 와도 바로 알림이 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못하고 지나갈 때가 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필요한 생선들이 있으시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뭐 문자나 전화 주시면은 제가 또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이제 시간이 4시가 조금 지났는데요. 좀 있으면 5시부터 경매를 시작해서 경매가 시작됩니다. 그 이후에 모든 생선들의 가격이 좀 이제 매겨지게 되고요. 오늘 또 판매 상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물고기 장수였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